자, 여러분들, 이 문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논리입니다. 우리 학생에서 논리에선 절대 지지 않을 우리 진중권 학생과 8명의 우리 문학 동아리 친구들이 논리 전쟁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10분의 판정단 모셨습니다. 아, 잘 부탁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저 10분의 판정단의 마음을 사는 쪽이 이기게 되고요. 우리 중건이를 이기지 못한다면 8명의 문학 동아리 학생들은 끊임없이 토론을만 하게 됩니다. 그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이거 곤란한데 남들이 다 아는 거 있잖아요. 그 스펙이 아닌 거예요, 그냥. 1940년에 이제 이른바 라스코 동굴 벽화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석 시대 이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발표를 한. 자, 그럼 우리 첫 번째 어떤 주제로 토론을 한번 펼쳐볼지 토론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. AI가 연예인을 대체할 수 있다. AI가 연예인을 대체할 수 있다. 자, 우리 중간이 친구가 혼자니까 먼저 얘기를 한번 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주제를 그렇죠. 하나 뭐 그 펼쳐야 됩니다. 자, 그럼 우리 중간이 친구가 먼저 이 주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시작해 주시죠. 아무래도 재밌으려면은 여러분들의 직업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~ 저는 AI가 연예인을 대체할 수 있다. 없습니다. 하겠습니다. 말도 안 돼. 이건 말도 안 돼. 절대 못 대처해도 우리 끝까지 살아남지. 4차 산업혁명 이런. 펀드 매니저도 요즘 AI로 다 대체되는 거 아시죠? 수익률이 더 좋아요. 네, 얼마 전에 좀 전에 여러분들 그림 그렸잖아요. 네. 그 팔면은 팔릴까요? 근데 AI가 그린 그림이 옥션에서 4억에 팔렸습니다. 오. 네. 근데 우리 안 사요 그런 걸. 우리는 안 사요. 근데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소수잖아요. 저희는 다수를 따르는 사람. 그럼 나가서 얘기하세요. 나가서. 네. 한번 나와서 보여주세요. 우리 이진 어치 없어요 대체를 근거 이거는 아니죠. 왜냐면 이게 순발력을 위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멘트들이 있는데 그 연예인들 하면 순발력이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순발력보다 기계가 더 빠르거든요.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산할 동안 그 기계는 100배, 1000배의 속도로 계산한단 말이에요. 하지만 기계를 만드는 건 개발자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개발자가 그렇죠. 이 사람들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. 예를 들어가지고 그 네. 알파고를 만든 사람은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이기는 바둑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듯이 연애를 모르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이기는 프로그램 얼마든지 짤 수가 있는 거죠. 설득당했어? 설득당한 거야? 아니 저 그냥 이따 다시 올게요. 예, 다시 오세요. 갔다 오세요. 네 명패 가져와요. 무슨 맛집이야.